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북한 편들기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동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.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각은 당분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.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중부 해역에 집결했습니다. 북부연합 2023이란 이름의 이번 훈련에 두 나라는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. 오는 29일까지 대규모 훈련을 예고했습니다. 首先我们注重新型指挥信息系统的运用，提高中俄双方态势共享能力，进一步推进联演向实战深度耦合。 앞서 북한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해로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.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동 훈련은 한미가 북핵 억지를 위한 핵 협의 그룹 NCG를 가동하고 미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시기와 맞물려 시작됐습니다.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는 관련 당사국의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한미 핵 협의 그룹 출범에 책임을 돌렸습니다. 중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중국 등은 다음 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첫 3자 정상회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대북 억지력 강화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중러 역시 오는 27일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을 70주년을 계기로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.